윤미향 의원이 어제 수요 집회도 참석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개 행보를 활발히 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변상 방법에 대한 정부에 대해서도 요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윤미향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담아지는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것으로부터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입 닫으랍니다. 김수현 교수님, 뭐 빙빙 돌려 안 말할게요. 지금 정치권에서의 논쟁은 민주당에서 비판할 수 있는데 윤미향 의원이, 왜냐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직접 피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잖아요. 인터뷰도 하고 윤미향에게 속았다. 그리고 지난 1심 재판에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만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윤미향 의원이 횡령하고 유용했다는 것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이런 건 싹 다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이런 입장을 내는 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어요? 이래서 민주당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물론 지금 무소속임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공천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고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고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자기의 모든 혐의 중에서 뭐 상당 부분 무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도 있었고 자기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교수랑 윤미향 의원의 반응이 똑같아요. 자기의 혐의 중에 상당 부분을 무죄로 받았다. 그리고 유죄로 받은 부분도 억울하다. 뭐 그래서 다시 다퉈보겠다. 이렇게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사람들이 질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이번에 뭐 그 배상 그 협의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비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윤미향 같은 분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민주당의 모든 그러한 비판이 다 허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민주당의 그러한 비판이 힘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은 지금 뭐 본인이 뭐 무죄를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아니다. 이건 민주당에게도 너무 해가 되고 사람들을 정말 질리게 만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 공천이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공천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된 케이스긴 한데 1심이 나온 거고. 박성민 변호사님, 1심에서 상당수가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2심에서 또 재판 결과가 더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횡령, 배임,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중에서도 횡령만, 그중에서도 1,700만 원 정도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수를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횡령과 관련해서는 전대협 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즉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횡령 사건은 어렵다기보다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용처를 일일이 특정해서 근거 없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만약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거였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기소를 했다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직접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하는 이상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논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배임과 관련해서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 근거 충분히 나름대로 마련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기타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증거를 강조하는 수준보다는 추가 근거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여야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돈 말고 사죄를 하라라는 윤미향 의원의 발언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할머니에게 사죄를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윤미향 의원은 어떻게 얘기할지도 궁금합니다.